M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철학자와 심리학자 두 사람이 가려뽑은 인생 질문 20가지에 대한 고민과 사색을 엮은 책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로 불안해합니다. 태평해 보이는 듯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고민거리나 불안한 요인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처럼 대중의 불안한 심리를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들여다보고 20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령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짓말, 자기 기만이란 뭘까? 사회적 지위를 향한 갈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감정 표현의 시대에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부심과 자만심의 경계는 대체 뭘까?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될까? 외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어느 게 나을까? 후회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매번 후회하는 나는 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 등등입니다. 만일 이 책이 자기 개발서 분야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며 행동 지침서를 내려주겠지만 이 책은 인문학 서적이라서 영국의 철학자 줄리언 바지니와 역시 영국의 심리치료사이자 철학상담사인 안토니아 마카로 두 명의 저자가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철학적으로 자근자근 풀어나갑니다.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조금은 더 깊은 생각을 하도록 사색의 길로 유도하고 있어 좋습니다. 오늘의 책 줄리언 바지니와 안토니아 마카로의 최고가 아니면 다 실패한 삶일까? 입니다.